강추위가 무색할 만큼 매우 뜨거운 현장이 있습니다. 신생 프로축구팀인 이랜드FC의 선수 공개 선발 현장인데요. 이 프로 선수를 꿈꾸는 도전자들을 김진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하 5도의 아침, 눈 쌓인 그라운드에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축구를 접었던 100여 명의 도전자들. 모처럼의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23살 배성근 씨는 넉넉치 않은 집안 사정에다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오랫동안 11년 넘게 해온 건데 이제 좀 엄청 울고도 부모님한테 이야기 털어서 울기도 많이 하고. 술집에서도 일하고 전자제품도 팔았지만 축구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몰래 신청서를 넣어봤어요. 3일간 운동장이라도 진짜 밟아보자는 심정으로 남아있던 게 있어서. 드디어 그의 차례. 정들 좀 하겠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실수도 나옵니다. 미안해. 맞춰봐, 맞춰. 어때? 맞춰, 맞춰. 첫날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꼭 따뜻하게 목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상황 판단도 느려지고 막. 끝은 아닙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결과 있겠죠? 네. 아니, 내일도 해봐야 돼가지고 내일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